안녕하십니까. 교도협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유치에 대한 시장님 기자회견에 대해 먼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동서축을 기준으로 지하 50m 이하의 터널을 뚫고 일반 지하철도 속도의 3배 이상인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추진 중인 GTX 노선은 3개 노선으로 파주 동탄간 A노선, 송도 마석간 B노선, 의정부 수원간 C노선입니다. 김포 한남간 D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GTX 뒷노선을 200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추진해 왔으며 여주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요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 내일 GTX 광주 2000 여주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3개 지자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공동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결의문 전달 시기에 앞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듯이 내일 또 3개 지자체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이제 권유를 전달하는 행위를 아마 안내를 기존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행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후 1시에 여주역에서 3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소품만 쓰면 서명식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청의 지사님 그 직무실로 가서 공동으로 권유를 준비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셨다가 시장님 내려오시면 바로 시장님께서 입장문을 낭독을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분들도 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장 김철입니다. 저는 내일 광주시의 신동원 시장님 그리고 여주시의 이장재 시장님과 공동으로 GTX 광주 2000 여주 노선 연장 권유를 경기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광주 2000 여주 GTX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인천 시민 여러분께 GTX 도입에 대한 사항을 지면으로라도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0 GTX에 대한 점체전의 3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광주 2000 여주 GTX 뒤 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주 2000 여주 GTX A 노선 연장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GTX A 노선 연장도 GTX D 노선을 연장해두는 대가로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GTX A 노선 연장도 GTX D 노선 연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 경강선 성남 여주 가칭 프라임 GTX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 경강선 개량 사업을 즉시 시행해서 현재 시속 120km로 달리는 전철 속도를
시속 250km로 상향해서 서울로 가는 시간을 30분대에서 15분대로 줄여야 합니다. 이 같은 3대 입장을 고수하는 3대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리고 한강 수계법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받아온 이천 시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도 인프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불균형 지역에 먼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고정관념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운영하는 것은 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 악순환을 야기할 따름입니다. 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철도 인프라가 미약한 곳에 충분하고 과감한 배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에서 철도와 전철 인프라는 시민의 이동권이며 복지이고 또 삶의 질의 척도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무시되고 묻혀서는 안 되는 주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3대 입장과 3대 근거에 따라서 3대 행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천에 GTX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이천 발전의 백년지 대계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장의 잠정적으로 오는 6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GTX가 철도라는 점에서 이천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천시가 광주시와 먼저 연대를 해야 했고 또 여주시와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3개시가 최선을 다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비단 GTX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 전반에 걸쳐서 해당이 되겠지만 GTX 관련 사안은 시민분들의 희망과 기대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천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다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주 이천 여주 GTX 노선 연장은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별 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 전략상 잠시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상하게 모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유치의 가장 큰 힘이자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함께하겠습니다. GTX 논의는 이천 시민분들의 열정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천 시민분들의 묻혀있던 권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동안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이유를 필두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잊히게 했고 포기하게 만들어졌던 환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장마저도 주저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천 시민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쳐주셔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몇 분만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는 드리면 국민의힘 공부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마이스 국장입니다. GTX 유치를 하시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인천시의 경우 지역 공동화에 따른 그런 우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상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KTX가 개통되어졌을 때 사실 대구라고 하는 그 거대 도시의 의료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편의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 그에 따른 이천에서 수요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 GTX를 포함한 어떤 그 대중교통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중교통 인프라만 확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이미 경험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서 그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을 해주시면. 네, 경기뉴스 한초정이랍니다. 예. 내일 공동 보내문을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 시민을 심한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실적으로, 아까 지금 뒤에서 이제 공동화라든지 뭐 지금 그 관절을 얘기하셨지만은, 이 부분이 시민과 어차피 함께 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시군 시장께서 공동거래는 말고 별도로 뭐 추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GTX-A 노선을 연결하는 그 방안이든 GTX-B 노선을 더 이렇게 확장하는 방안이든 또 기존의 경강선의 그 선로를 조금 다듬어서 그 속도를 올리는 방안이든 늘 그 사업 주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그 수요가 예측되는 수요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몇 차례도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이천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 초에 중부 내륙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부분 개통이지만 결국은 문경까지 그 아래까지 쭉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에서 원주까지 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복선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에서 이미 강릉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가 있어서 사실은 단순히 이천에 오거나 여주만 가는 그러한 그 수요가 아니라 이 중부 내륙철도를 이용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 수많은 승객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그 수요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는 GTX-A가 됐든 B가 됐든 그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해놓는 것, 그래서 그 수요를 창출해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GTX-A 노선을 수서에서 광주로 이렇게 지선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역시 광주 혼자서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천과 여주, 더 나아가서는 중부 내륙철도 충주, 문경 이쪽 지역까지 그리고 원주, 강릉에 이르는 그 각 지역들이 함께 우리가 동참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좀 순조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시민프레스 김정국이랍니다. 예. 이 사업은 당연히 돼야 될 사업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첫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정 부지를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예정 부지를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예정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GTX 그 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역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그 구체적인 역사 위치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들 광주, 이천, 여주는 기존의 경강선 그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이천역이 될지 부가적이 적절할지 이천의 경우에 말입니다. 어디가 더 나을지를 고민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간이 환승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다른 곳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부발 역사를 더 거기에 맞게 필요하면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GTX 관련해서 333 원칙 입장 설명 시간을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